기타부터 시작. 마이크? 어, 켜져있어. 사장님 베이스 소리 좀 키워주시겠어요? 59기 별리사 9900년생들끼리 만든 밴드 CPR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이제 멤버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자, 어디서부터 해드릴까요? 여기서부터 할까요? 자, 여기는 저희 밴드의 귀요미를 맡고 있는
키보드에 김병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여기는 뭐라고 소개할까요? 아, 네, 그냥 김미연이라고 합니다. 네, 기타를 맡고 있는 김미연이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 여기는 저희 밴드의 중심을 맡고 있는 중심 백재열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이 또 요주의 인물인데요. 여기가 또 이제 그 거의 밴드 그 자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보컬 빼고 모든 세션을 할 줄 아는데 사실 그 중에서 베이스를 제일 오래 안 쳤죠? 근데 저희 밴드에서 베이스를 맡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실력이 출중하다고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저희 밴드의 감초라고 할 수 있는 김성훈 기타 김성훈입니다. 그리고 저는 보컬을 맡고 있는 최세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다음 곡이 이제 저 말고 다른 보컬이 부르게 될 텐데 또 실력파 보컬이 한 명 기다리고 있으니 한번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실력파 보컬 안희성이라고 합니다. 제가 부를 첫 곡은 스케이터 보이라고 좀 클래식한 밴드 노래인데 바로 할까요? 네. 이
되게 많이 공연 초반인데도 되게 많이 와주셨네요. 네. 오늘 일단 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 좀 오래된 밴드 노래긴 한데 되게 유명한 노래거든요. 그래서 오아시스의 Don't Look Back in Anger라는 곡입니다.
곡은 또 유명한 노래인데요. 다음 곡은 그 스탠딩 에그의 오래된 노래라는 노래인데요. 그 저희 밴드에 사실 성훈이가 처음 들어왔을 때 기타를 처음 잡아봤었거든요. 근데 지금 어엿 1년이 지나가면서 드디어 기타 솔로를 뽐낼 때가 왔습니다. 준비됐나요? 노래가
저는 이제 CPR에서의 보컬은 끝났고요. 그 저는 기타를 치러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다시 돌아왔고요. 이제 어려운 것만 되게 나왔는데 잘 가사 안 까먹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노래는 해픈 우연이고요. 저 보이나요? 좀 멋있나요? 다음 해픈 우연
다운 튜닝을 해가지고 해야 돼가지고 제가 멘트를 좀 해야 되는데 사실 세윤이가 멘트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기타도 하는데 저는 노래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멘트라도 좀 해야 되는데 무슨 얘기 하면 좋을까요? 아, 이 안경 저희가 오늘 끼기로 다 맞춰왔었는데 다들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잘 보이나요, 재열이? 뒤에서? 네, 예쁘다고 한마디 해주세요. 네, 아까 저도 이 핑크 안경 쓰면 근데 좀 세상이 좀 눈에 뵈는 게 없어가지고 병식이도 안 끼고 있네요? 자같이 했을까요? 아, 싫어요. 아, 이런 거 하지 마. 아, 네, 죄송합니다. 귀엽다. 아, 감사합니다. 같이 써달라고요? 근데 이게 어그로 끄는 거에 비해서 별로 기능이 없어가지고. 오! 괜찮아? 네, 잠시 무대 조정 시간 있겠습니다. 다음 노래는 유다빈 밴드의 레터라는 노래입니다. 나는 나를
다음은 김성훈은 어디 갔냐고. 김성훈은 어디 갔냐고. 제 무대는 이제 끝났고 파워 기타 미연이가 파워 보컬을 할 차례입니다. 아, 미연이는 마이크를. 그 뭐지? 제가 이제 마지막 곡을 하고 이제 CPR의 순서가 끝이 나는데요. 이제 제가 이제 아쉬우시죠? 네. 뒤에 멋진 공연 남아 있으니까 계속 지켜봐 주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노래 부를 건데 좀 따라 불러 주셔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나를 원하니? 네. 해 주시면 돼요. 알겠죠? 가지고 싶니? 네. 좋아요. 준비됐으니까 한번 시작해 볼게요. 너무 좋아 Baby, what to be 내가
다음 팀 준비할 건데 그 네, 자유 시간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힘드네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는 그 베이스 이재량 별리사 친구를 필두로 해서 모인 하양대학교 고량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뭐 여기 손님이기 때문에 따로 딱히 세션 소개는 안 하고 그 준비 안 해서 시킨 거 예외는 하시면 안 돼요. 저희 그걸 저희 준비를 안 해가지고 그러면 쳐야 되잖아요 또 그죠? 농담이고 그러면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은 자 일단 먼저 이쪽부터 하면은 키보드 양승우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드럼 저희 막내 김한슬이라고 합니다. 좀 더 박수 크게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그리고 이제 퍼트 기타 배수홍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네 저희 이재량 네 그리고 보컬 이민철입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힘든데 숨을 좀 고르고 저희가 준비를 오늘 총 6곡을 해왔는데 약간 첫 번째 곡 약간 난해했잖아요. 그런 촐랑거리는 곡 세 곡이랑 잔잔바리 세 곡으로 준비했으니까 네 들어주시고 다음은 촐랑입니다. 촐랑 저희가 그래서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 이제 울랄라 세션의 울랄라 세션 맞나? 울랄라 세션의 아름다운 밤.
여러분 어떠셨나요? 저희 재밌어요?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힘드네요. 저희가 이 선곡을,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까지 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술 먹고 선곡을 해가지고 이렇게 좀 주체할 수 없는 곡을 그때 신나가지고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뭐 잘 즐겨주신 것 같아서 다행이네요. 네, 그 원래는 바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제가 조금 숨을 더 골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팀 이름이 이제 고량인데요. 그 고량주 먹다가 그냥 지었습니다. 네, 고량주 먹다가 그냥 생각나서 지었고, 원래 좀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또 말하다 보니까 좀 정이 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됐고, 할 말이 없네요. 그 뭐 다음 곡 시작해야지 뭐. 그 저희 이제 잔잔바리 세 곡 준비 남았는데 그 중에 두 곡을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언니네 이발관의 아름다운 것이라는 노래입니다. 그 뭐 내용은 그 남자가 차였는데 신세 한탄 내용 하는 내용이니까 네, 그거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생소할 수도 있는 노래인데 그렇게 호응 그래도 같이 해주시고 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 갑자기 신나는 노래 하다가 잔잔바리 하려고 하니까 좀 힘드네요. 이거 안 끊기게 바로 다음 곡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이제 다음 준비한 노래는 그 YB의 박하사탕입니다. 이 노래는 다들 아시죠? 그래도 네 뭐 같이 따라 불려주시면 좋고 네 그러면은 네 저희 준비한 노래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떠나려 하네 저 강물 따라서 돌아가고파 순수했던 시절 그 시간은 다 지나버려서 내가 곳은 다시 못 올 그곳
여러분들 노래 안 끝났는데 박수 치시면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정말 저희 벌써 다섯 번째인가요? 저희 다섯 번째 노래 두 곡밖에 안 남았습니다. 아 빈말이라도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손님이라 잘 놀고 저희 그 다음으로 들려드릴 노래는 뭐냐면은 그. 혹시 2012년부터 2014년도쯤에 학창 시절을 보냈던 사람이라면은 특히 남자분들 오이보이고 남자분들 그 PC방을 가면 항상 들렸던 이 노래 피파올라인스 아 그쵸 아 감사합니다 아까 리허설 때 들으셔가지고 저분들 할 수 있었던 거고 네, 그래서 아무튼 네, 저는 근데 피파올라인 안 했습니다 안 했고 네, 타임밤 준비했으니까 네, 들어주세요 준비됐나요?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그래서 제 키를 못 잡겠더라고요.
근데 열심히 해봤습니다. 또 저희 그 손님이니까 잘 이렇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그 저희 벌써 마지막 곡이네요. 그 정말요? 네, 그 저희 소네플의 은하라는 곡을 준비를 했고 잔잔바리 하나 하고 저희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 한 잔. 아 맞네, 튜닝을 바꿔야 되는구나. 참 시간을 끌어야 되네요. 그 저희가 그 소네플 아 저희가 이제 세 번 총 세 팀이 있잖아요. 저희 그 공연한 팀이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면은 아무도 안 보실 것 같아가지고 또 여기 연고지가 어떻게 보면 저희 그게 아니니까 그래서 두 번째로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이제 무대에 올라오려고 이제 긴장을 좀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재량 이 친구가 그 별리사 친구들 그 정신 상태가 좀 이상하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아, 더 해주세요. 우.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농담이고 네, 저희 그 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 대한민국 뭐라고 하지 상위 1% 여러분들과 같이 공연을 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네, 아직 튜닝이 잘 안 되는데 물 한 잔만 더 마시고 이 노래는 이제 소네플의 은하라는 노래인데 그 굉장히 길고요. 기타 소리가 진짜 매력적인 곡입니다. 거기에 집중해서 네, 들어주시면 이제 감사하겠습니다. 제 목소리 말고 네, 방금 전에도 잘 못했으니까 네. 네, 그럼 시작할까요?
마시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들려드린 노래는 하현상의 등대라는 곡이었고요. 그 저희 이제 저는 많이 보신 얼굴 보신 얼굴이죠. 저희는 59기 별리사 전체에서 모은 밴드 OA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멤버 소개를 또 제가 할 텐데요. 우선 이쪽부터 소개를 할게요. 또 저희 피아노가 아니라 사실은 메인은 보컬인 안희찬 씨입니다. 저희 밴드에서 리얼 락커를 맡고 있어요. 그 다음으로 여기 아까 많이 소개했죠? 그 다른 사람이죠, 그쵸? 아, 아까는 베이스 들고 나온 사람이 있었는데 좀 닮지 않았어요, 혹시? 기타의 덱지훈입니다. 그리고 저희 밴드의 또 중심을 잘 잡아주고 있는 저희 웅찬이 형, 서웅찬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 그 밴드에서 또 베이스를 담당하고 있는 정석이 형이고, 저희의 그 베이스를 튼튼히 받쳐주고 있는 베이스입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 밴드의 화려함을 맡고 있는 기타 박상빈입니다. 네, 다음으로 저희가 들려드릴 곡은요, 그 실리카겔의 No Pain이라는 곡인데, 저랑 제가 여기 서 있긴 한데 의찬이 형이랑 같이 듀엣을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락커를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길이 조정. 네, 안녕하세요. 저희 지금 튜닝 시간이 있어서 제가 조금 말을 좀 하겠습니다. 공연 전에는 별로 안 떨렸는데 막상 앞에 서니까 좀 떨리네요. 이렇게 할 말이 없어가지고 맨날 스탠딩 코미디 쇼 같은 거 쇼츠로 보고 그랬는데 막상 서니까 좀 도움이 안 되고 그럽니다. 저희 그 다음 곡은 브로큰 발렌타인의 알루미늄이라는 곡이고요. 저희가 이제 초반에 좀 잔잔하다가 나중에 조금 같이 막 뛰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다다음 곡부터는 좀 일어서서 같이 조금 열기를 올려봐요. 아직도 조금 시간이 남아서 저희가 사실 복장은 따로 안 맞췄고 이게 스카프를 맞췄거든요. 평소에도 이러고 다니는 건 아니고 저희 곡 때문에 맞춘 거니까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남아가지고 진짜 다 꺼졌는데 이제 MBTI요. 전 ENTJ입니다. 스티브 잡스랑 똑같고요. 그래도 ENTJ 중에서는 조금 사회성 있다는 소리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다 된 것 같으니까 시작하겠습니다. 너와 나의 지금
없이 미소 짓는 네 입술에 그저 난 바라본 채 그저 난 바라본 채 믿을 수 없는 이 시간에 눈부신 너를 파는 시간 속에 저희가 또 튜닝을 해야 되지? 튜닝을 해야 돼서요. 저희 또 멘트로 시간을 잘 보내야 되는데 혹시 저의 MBTI는 뭘까요? 맞추신 분은 제가 미연아 그만해. 맞추신 분은 뭐 아무것도 없고요. 친필 사인 해드릴까요? 저는 ENTP입니다. 아 너무 TMI였나요? 아 저희가 그러고 보니까 다음 곡 소개를 안 했네요. 제가 다음으로 불러드릴 곡은 그 너드 커넥션의 좋은 밤 좋은 꿈이라는 노래입니다. 사실 저도 이제 소프트한 노래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따가 또 신나는 노래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테니까 그때 또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됐나요? 저 많은 별을 다 세어보아도 그대 마음은 헤아릴 수 없어요. 그대의 부서진 마음 조각들이 차갑게 흩어져 있는 탓에 모습들을 그리도 깊게 사랑했어.
다 지나고 나면 이야기는 사라질 테지만 찬영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까 말할 게 하나 더 있었는데 깜빡해가지고 3분 정도 버틸 만한 거였는데 시간이 없어져 버렸네요. 이제 그렇게 기대를 주시면 제가 그 사실 이번에 키보드를 했는데 제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 체르니 한 50까지 하고 그만뒀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가사에 그 음 다 적어놓고 그 왼손을 안 쳤어, 못 쳤어요. 그래서 조금 실수해도 너그럽게 좀 받아주세요. 이제 그 죄송합니다. 저희 다음 부를 곡은 이제 퀸 노래거든요. 퀸 다들 아시죠? 보헤미안 랩소디 보신 분? 어유 많이 들어보셨네. 그 Don't Stop Me Now라는 노래를 할 건데 이거 다 아시나요? 그래서 이제 그 Don't Stop Me Now 하는 부분 있잖아요. 같이 따라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Tonight I'm gonna hand myself a real good time. I'm gonna go home. And the world I'm turning inside out. I'm floating around in ecstasy. So don't stop me now. Up into the sky like a tiger, to fight the laws of gravity. I'm a shooter passing by, letting go time. I'm gonna go, go, go. There's no stopping me. I'm running to the sky, yeah. 200 degrees, just running, calling me so bad tonight. I'm traveling at the speed of light. I wanna make a supersonic man out of you. Punch it. Don't stop me now, I'm having such a good time. I'm having a ball. Don't stop me now, you wanna have a good time. Just give me a ball. Don't stop me now, I'm having a good time.
뛰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혹시 좀 자리 서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그 다음 곡은 두 개를 한 번에 했거든요. 소네플의 빨간 피터랑 18원 모음이라는 노래를 한 번에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의 호응이 조금 중요한 노래들이라 다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Oh,
자, 같이 뛰셔야 되거든요, 이 곡은. 세훈이가 잘 설명해 줄 거예요. 저도 너무 신나서 소리 질렀더니 이게 잘 나올지 모르겠네요. 저희가 이제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릴 곡은 혹시 여러분들 월요일이 좋으신가요? 토요일이 좋으신가요? 근데 오늘이 무슨 요일이죠? 자, 그러면 저희는 이제 토요일 밤이 좋아를 부를 거예요. 그 로맨틱 펀치의 토요일 밤이 좋아라는 곡인데 되게 따라해 주실 게 뭐냐면 제가 월요일은 싫어 하면 싫어! 싫어! 해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뭐 너무 높으면 이제 그냥 아덕탑을 낮춰서 불러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믿어줘요 하면 예! 해주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제가 하나만 예고를 하자면 제가 좀 덥거든요. 그래서 앞에 계신 분들은 조금만 조심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소매를 빼고 있어요. 하지 말까요? 오케이. 그럼 뛰어볼까요?
저희 밴드 OA였습니다. 저희 공연은 이제 끝이 났고요.